네, 장경신 교수가 말하는 정직한 사람 조국, 예, 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조범정 씨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정경신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처음에 정경신 교수가 따로 자기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정경신 교수 재판을 받고 있어서 굳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강제 구인에 어떤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어떤 정경신 교수가 재판장에 나왔는데 여기서 그 많던 기레기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굉장히 웃긴 게 그렇게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받았으든 그 많던 기레기들 다 어디 가고 어떤 지금 오랜만에 그래도 기사가 났어요. 오랜만에 기사가 났는데 그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은 거고 뭐 이자를 받은 건데 그걸 횡령으로 취급하라는 그런 사실 그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부가 오늘 정 교수에게 공소사실 중에서 횡령이나 보고 위반 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재판장이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횡령이라고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 제가 보고 의무자인지도 몰랐고 더욱더 여러분들 황당한 건 뭐냐면 검찰이 증거인멸로 조 씨와 공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증거인멸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를 수십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항상 진실대로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에게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범동 씨가 사기를 친 거거든요. 정확히 보면 조범동 씨가 장손이라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게 한 20년 만에 나타나갖고 어느 날 자기가 주식 뭐 이런 뭐 어떤 금융 전문가고 책을 썼다 그러면서 다가와서 정경심 교수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 제사도 가져가겠다. 사실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사기를 당한 사건인데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를 횡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던 기레기들 취재하고 그랬던 검찰에 흘려주는 기사만 받았었던 기레기들 도대체 지금은 다 어디 가고 요즘은 이런 단신으로 나오는지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범동 재판에서 남편 조국 돈에 관심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저는 제가 좀 취재를 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 그러면 정경심 교수님의 어떤 문자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했냐. 그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정확히 저는 알고 있어요. 검찰이 그 강남의 뭐 빌딩 얘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사적인 대화거든요. 우리는 꿈도 못 가집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야, 나는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하면 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이런 문자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나 했더니요. 이게 아이폰을 쓰시는데 정경심 교수가 아이폰을 쓰는데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압수를 했더니 그 클라우드에 있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것을 검찰이 그거를 보고 아이클라우드인가? 예, 그거를 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취재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이 그걸 입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해도 모르는데 저는 이거를 좀 알아냈는데 검찰이 어떻게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알아냈나 했더니 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 컴퓨터에 같이 저장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게 사적인 대화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백업이 자동으로 됐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타트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남편 조국은 돈에 관심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평소에 우리 조국 교수님은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어떤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진짜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정경심 교수가 여러분들 평소에 조국 장관을 어떤 식으로 놀렸냐면,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놀렸어요. 정말로 경제적 무능력자라든가 그만큼 돈에 어떤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교수님에게 평소에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점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 논리나 증거, 사실 조범동 재판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는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출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정경심 교수가 오늘 조범동 재판에 나가서 할 말을 다 하고, 사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엮고 결국은 조국을 타켓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민양을 건드렸고 정경심 교수를 건드렸고 모든 어떤 이런 사건들을 가족 인질극을 펼쳤던 검찰이잖아요. 검찰의 논리가 점점점 깨지고 있고 결국은 그동안 저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당하면서 인권이 말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대한민국이 과연 인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권마저도 말살당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민웅 교수랑 이번에 고일석 기자랑 그 광주대 그 교수님이 국가인권위의 어떤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인권말살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를 잊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국 장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총장 얘기를 많이 하죠. 분하니까. 윤석열 총장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답답하죠. 대통령이라는 어떤 임명권자가 어떤 윤석열의 저런 그 무소불위의 그 망나니 짓을 제어하지 못하고,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분노를 하는데, 사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의 저는 공이 크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조국이라면 나는 더, 야, 나도 먼지털이 수사를 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조국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들이 검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들이 검열을 하면서 저는 윤석열이 저런 행위가 결국은 민주진영을 직결하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직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검찰총장으로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피말려서 죽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물총장이잖아요. 자기의 수족들 다 날라갔고, 이미 언론에서, 그리고 윤석열의 가족은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박근혜 같이 찍어서 날릴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옷을 벗게끔 하는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같이 속 시원하게 찍어 갖고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문재인식의 어떤 정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결국 윤석열은 더큰 고통을 맞이할 것이고 본인이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추미애 장관도 5선의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태산이 흔들려도 문재인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개혁하고 법무부 윤석열의 동기를 법무부 차관으로 앉히고 점점점 윤석열은 지금 사지가 묶여 있고 목을 조여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권이 힘을 찍어 눌러서 윤석열을 옷 벗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이가 만천하에 본인의 가족과 어떤 비리 혐의가 나오면서 더 이상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오히려 윤석열이는 스스로가 더 비참해지는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예를 들면 좀 비슷한 얘기라면 언론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조선 TV 조선이랑 채널A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이 됐잖아요. 저도 그날 되게 분노를 했었어요. 조건부 재승인이 발표가 됐을 때 저도 되게 분노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은 정부적 판단을 굉장히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에 방통위에서 TV조선과 채널A를 어떤 재승인을 취소하면 물론 시원하고 좋았겠지만 걔네들은 취소나 제어가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면 분명히 소송을 했겠죠. 소송을 하면서 몇 년을 끌었겠죠. 그렇죠? 몇 년을 소송을 하면서 끌었겠고 그러면 방통위를 위해서 정부가 TV조선과 채널A를 찍어 누르는 모습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갖고 결국은 방통위가 직권으로 TV조선이나 채널A를 재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 상황을 보고 재승인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방통위의 직권 취소가 아닌 채널A의 검찰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직권 취소이기 때문에 재승인 취소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권으로 취소한 게 아니게 되는 거고 TV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건 방통위가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MBN 같은 경우에는 주식 이미 시작할 때 MBN은 날아갈 것 같아요. MBN은 처음에 MBN 종편 설립할 때 주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어떤 뭐 금감이나 이쪽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재승인을 취소에 따르면 시원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뭐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막 3년 이상을 싸울 수 있는 공백이 생기면 막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줄을 매놓은 거죠. 지금 목줄을 매놓고 길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아예 목줄을 풀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음 같아서는 싹 날렸으면 좋겠지만 싹 날린다 그래도 내일부터 당장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을 통해서 구제하려고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찍어 눌러서 어떤 TV조선이나 채널A를 없애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들이 본인들이 길들이는 것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0여 개의 조건부를 달아서 앞으로 그거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스로들이 언론 탄압이나 그런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분했거든요. 저거 하나 날리지 못하는, 방통이 뭐하러 있어야 되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재승인 취소를 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이 심하고 언론 탄압이니 그막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줄을 달아놓고 결국은 여러 가지 십여 가지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다정님 오셨네요. 어른공주님도 오셨고. 그래서 어쨌든 이 언론이 결국은 이 조국 장관님 그리고 검찰 사태의 보도의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검찰 사태뿐만 아니라 언론도 공범이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언론도 공범이다라는 거는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광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견제 장치로 종편을 길들여서 막 나가 버리거든요. 2년 대선 남으니까 어차피 취소되는데 하면서 막 나갈 수 있는 저런 종편에 목에 방울을 채워놓고 목줄을 채워놓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갖고 나중에 죽이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지금 조중동이나 얼마 전에 유민희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유민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뭐 제가 형님 형님 하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내가 그때 단식을 하다가 그때 청와대에 어떤 항의하러 가는 영상이 있네요. 네? 그랬더니 그때 옆에 보니까 몽구가 찍은 영상 보니까 나도 있더래. 마침 내가 그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민희 아버님이 그때 사찰이나 그런 문제 있을 때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민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어떤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민희 아버님한테 영상을 드리려고 제가 마침 그 영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며칠 전에도 영상을 제가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하드를 다시 복구를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2014년 그때 유민희 아버님이 단식을 하시다가 지팡이 짚고 청와대 앞에 가갖고 항의하는 영상인데 마침 제가 그걸 그때 생중계를 했었어요. 생중계를 했는데 그걸 녹화를 떠놨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유민희 아버님 그 법률 대리인 어떤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채널A나 TV조선이나 조중동이요. 그 당시에 영상을 다 삭제를 했대요. 영상을 다 삭제를 했대. 그래갖고 없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영상을 나한테 요구를 했냐면 유민희 아버님은 석궁? 뭐라 그러죠? 국궁? 국궁을 하는데 활한 발에 만 원이다. 그런 방송을 막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놈들이 그 당시에 했던 영상들을 다 삭제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되실 때 조국 장관님 검찰 사태에 있을 때 기레기들이 기사 썼던 거 있죠? 그거 절대 여러분들 이 새끼들 지금 다 삭제하고 있거든요? 다 삭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캡처 떠놓고 어떤 조중동 영상 같은 거 남아있으면 이 새끼들 다 삭제했어요, 지금. 채널A, TV조선, 지금 얘네들 영상 다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 뭐 표창장 문제, 대표적으로 TV조선이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쁜 그 보도가 뭐였냐면, 조민장은 단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쵸? 조민양은 단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가장 나쁜 기사였거든요. 그런 것들 영상 다 삭제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내갖고, 저희 개국본에서는 다 고소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개국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세네 분 정도, 그리고, 댓글을 험하게 쓰신 분들 10분, 그래갖고 12명을 오늘 고소장을 접수를 할 거고,
조만간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하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하니까 보이스피싱 어떤 조사를 받은 김미경 실장님이 어떤 개국본 공지에다가 글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당한 게 아니라서 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보이스피싱 갖고 자꾸 논란이 되니까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수사 상황과 어떤 그 입장을 글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나중에 글 올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정경심 교수가 말하는 정직한 사람 조국 장관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아내는 나를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놀렸었다라고 할 정도로 돈과는 굉장히 거리가 두면서 명예를 중요시했던 조국 장관님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